부자들이 문제야. 기껏 교육시켜놓으면 결혼에, 임신에, 남편에, 애기에 아, 핑계도 많아. 그것도 아니면 눈물바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그게 다 여자들이 의리가 없어서 그래. 넌 또 다방내지당 재미냐? 수산 안 하고 맨날 커피만 날라? 어? 아, 지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맨날 커피는 여자가 타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 내 성차별, 유리장벽과 유리천장인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호텔. 이곳에는 그 높은 유리천장을 깨고 당당히 임원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가 가장... 제가 1호 여성 종주배인 맞습니다. 1986년도 지금 현재의 하얏트 리젠시에서 객실 예약과 가장 막내 직원으로 입사를 했고요. 레비뉴 매니저, 마케팅, 세일즈 그런 과정들을 두루두루 거쳐서 지금 현재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성 최초, 여성 1호와 같은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송현순 대표. 사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차별과 편견에 맞서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이 있고, 그다음에 큰일이 생겼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여자이고 엄마기 때문에 두 가지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회사에 안 온다. 집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여자는 임원이 되면 안 된다. 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당당히 유리장벽을 깬 김혜정 기관사입니다. 기관사는 급녀의 영역으로 꼽을 정도로 여성의 수가 적습니다. D4에 있는 1832열차 806편성입니다. PDT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에서는 결혼을 하면 여직원들은 무조건 회사를 퇴사해야 된대요. 그런 걸 지켜보면서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경력이 단절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좀 키운 후에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당시에는 출산휴가 두 달이었어요. 그래서 두 달 출산휴가 끝나고 다시 근무를 하고 그때까지 해도 크게 이제 그 몰랐는데 아이가 엄마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출근할 때마다 이제 붙들고 우는 거죠. 그때는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갈등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친정 어머니께서 그 많이 도움을 주셔서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었고요. 저는 육아를 하다가 일을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육아를 그만두게 되면 우리 아이에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많았어요. 근데 남편과 가족들이 내가 도와줄게 혼자 하지 않게끔 가족들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일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채널 쓱 돌리는 남편들은 그러면 안 된다.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이번 역은 3호선 열차로 갈아탈 수 있는 가락시장, 가락시장 역입니다. 이 열차는 암사행 열차입니다. 고맙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견디고 지켜오길 잘했다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아주 보람돼요. 왜냐하면 집에서 육아하고 뭐 공부할 때는 뭔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느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내 가족만 챙기니까. 근데 밖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 기여를 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참 뿌듯해요. 여성 후배들이 계속 배출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의무감, 책임감 그러고 해서 열심히 했고 지금은 또 많은 여성 총지배인들이 양성이 돼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기쁩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과 장벽을 쳐왔던 우리 사회. 이제는 모두의 발전을 위해 깨고 허물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